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수술적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발기부전 얘기를 할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배운 학문은 Prosthetic Urology는 우리말로 하자면 보형물 비외과학인데 주로는 전립선암이나 이런 방광암, 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생긴 신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 수술 받고 나서 신체적인 변화가 오니까 그에 따라서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봐야 되는, 보게 되는 그런 전공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전립선암을 경험하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섹솔로지, 전립선암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의학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를 듣고 있거든요. 한국에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이제 해외 과정을 듣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 캐나다에서 하는 강의인데요. 많이 배우게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가 개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이런 생식기에 관련된 부분의 수술을 받고 나면, 암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거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성 기능에도 변화가 올수 있잖아요. 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이제 치료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성 기능 장애로 인해서 겪게 된 스트레스를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그 과정을, 저랑 같은 과정을 듣더라고요. 혹은 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간호사들이 같은 과정을 듣고, 방사선 치료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이래요. 제가 제일 놀란 게 사회복지사는 나라에서 고용하는 공무원이잖아요. 아, 이들이 생각하는 복지의 수준이라는 것이 한국하고는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도 경제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갔지만 그런 복지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거였어요.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로는 전립선암에서 살아남은 환자들, 전립선암을 겪은 환자들을 어떻게 성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것인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전립선암을 경험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에 신체적인 변화를 겪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암들을 경험하시는 걸 봤지만, 그때마다 환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굉장히 적어요.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찾아오잖아요. 뭔가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암이라는 거에 걸린 거 자체가 이제 개인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데, 뭐 내가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그랬다가 막 정신없이 암 치료하고 한 1년, 2년 지나고 보면은, 내가 이런 변화를 겪게 될줄 몰랐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미리 예방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환자가 그걸 받아들이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찾든 뭔가 대비가 가능하잖아요. 환자 혹은 가족이. 근데 정보 자체가 없으니까 환자들이 그걸 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만 얘기할 텐데, 차후에는 이제 다른 암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뤄볼 생각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전립선암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과정을 겪게 될것 같더라고요. 50대 이후, 60대 이후에는 전립선암 검진을 하잖아요. PSA라고 전립선 특이화환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그게 높게 나오면 이제 암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혈액 수치가 좀 높네요. 전립선 수치가 높네요. 조직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덜컥 암이란 게 나왔네. 아,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로봇 수술이나 이런 거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전립선암은 좀 순한 편이거든요. 물론 독한 전립선암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립선암이라고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수술합시다 해가지고 오늘 가서 그렇게 갑자기 수술을 받아요. 한국에서는 또 암이라고 하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충격은 대단하잖아요. 뭐 아무 증상도 없고 혈뇨도 안 나왔고 내가 불편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그렇게 해서 나왔더니 대체로 약간의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은 생기거든요.
요실금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발기부전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소변이 샌다거나 그런데도 여전히 발기가 안 된다거나 1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멀쩡했는데 나는 불편한 게 전혀 없었는데 혈액검사에서 당신이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는 전립선 잘라내고 당신 살았어 라고 하는데 발기도 잘 안 되고 가끔 소변도 새고 막 사정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환자가 이런 과정을 겪을 거를 그러면 왜 겪게 되는지 전립선이라는 게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건지 이런 얘기를 일단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요 과정을 겪게 되면서 내가 남성으로서의 좀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들 있잖아요. 제가 학생 때 일반외과 선생님도 유방암 보시니까 해주시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남편이 같이 찾아왔을 경우에 수술이 끝나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와이프가 유방암에서 회복하고 나거든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거든 최대한 많이 안아주라고 부부관계를 많이 좀 시도하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자기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가슴 수술 받은 것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안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한다 라고 해주셨었거든요. 전립선암 수술 후에도 그런 부부관계 다이내믹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남편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기는 피하고 싶은 건데 친밀감이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와이프는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날 피하나?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나 아니면은 젊은 커플들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죠. 여성은 보통 성관계 자체를 원하는 것보다도 친밀감을 원하거든요. 저 사람이랑 가깝기를 원해요. 물론 신체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여성들은 친밀감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친밀감 느끼고 싶은데 날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워야 될 두 사람이 서로 오해로 인해서 남편은 무서워서 피하고 여자는 저 사람이 날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본 전립선암의 경험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우리가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면은 발기부전이라든가 요실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